어떻게 진행되고 그다음 우리 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단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29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우선 전적으로 이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난 8일 도의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우리 도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중재하는 어떤 도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이나 다 서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서로 반반씩 좀 양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중재안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시국장 후군이라든가 이런 과정 거쳐서 일단 예결리 중재안에 대해서 수용하는데 대신 이제 반반이라는 의미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담하려면 필요한 경우 전액을 부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 일단 교육부가 작년 12월 달에 지방교육재정교부법하고 금년도 2월 달에 시행령을 이제 개정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분담금 조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분담금 조항은 법상으로는 이제 5%를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고시에다가 이제 종전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고려해서 그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제 12%로 이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금년 3월 3일자로. 근데 저희들 생각은 고교 이제 무상교육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 후에 앞으로도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임받은 고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와 관련해 갖고 이제 우리 도는 지난 11월 13일에 교육부에다가 법령 해석을 요청한 데 이어서 그 다음 10월 1일 날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제 교육부에서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 질의 내용은 뒤에 전부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번 고교무상 교육 논란과 관련해서 그 정부가 무상교육 법제를 하면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법령의 규정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부담 비율은 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라 12%로 정한 교육부 장관의 고시가 고교 무상교육 관계법령 개정 취지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이제 벗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교육재정교부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 기준은 초등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10조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해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종전에 부담하던 것을 제주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세전출금 3.6%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특례규정을 활용해서 도세전출률을 지난 2017년 3.6%에서 5% 상향 조정해서 매년 170억에서 190억 원 내외 추가로 전출함으로써 2018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주도와 달리 고교 잔여학비 보조수당 등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무상교육으로 면제받게 되는 교육비만큼 이것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지만 제주도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가로 전출해야 하는 모순점과 중복 지원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전출금 재원을 활용해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실제로 2016년도까지 공립학교 운영비에 도세전출금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도세전출금 비율이 상향된 2017년도부터는 매년 400억 원에서 500억 원 내외에서 공립학교 운영비에 도세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55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무상교육 추진 배경 및 재원 대책을 발표한 자료에서도 도세전출 비율 상향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됐고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법령안 입법 요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주도 지도는 연간 매년 2천억 원 규모의 법정 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전출 외에도 교육복지를 위해 매년 400억 원 규모를 비법정 전출금으로 도 교육청과 학교에 추가 지원하면서 미래의 제도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4월부터 고세 전출 상향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2018년도부터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 2017년까지 부담했던 농업인 자녀 학비 지원, 공무원 자녀 학비 보증 수당 등도 모두 대체 지원을 없앤 상황에서 다시 추가 지원해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법령 개정 시 입법 취지 및 기존 도세 전출금과의 중국 용도 지원 등 재정 지원 원칙과도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각종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전부 첨부했는데요. 이 중에 그 9페이지에 보시면 이 교육부가 발표한 재원 확보 방안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지자체 부담분이 뭐냐면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농업인 자녀 학비 지원 등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계속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한 자가 있고요. 그다음 교육청에서 17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당시 무상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2017년 12월 달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자체 지원 확보 가능성도 분명히 여기에 보면 누리과정이 정부에서 전에 국고로 지원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세전출금이 상향됨에 따라서 법정전입이 약 170억이 추가로 확보되고 그리고 그 교육청인 경우 지방채 발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저 자체 지원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고 그 다음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로 지속적인 무상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그 저희들이 그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인데 우리가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지대한 것은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한 교육부 고시가 제도 수정하고 전혀 안 맞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했던 거고 근데 이제 교육부가 이제 당시 자기네 그 2017년도 교육부 고시가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교육부 고시가 이제 법률 제 16,675 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 10조 2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인 2019년도나 18년도 기준은 안 되고 왜 꼭 2017년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 타당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자, 이 법률안 심사할 때 그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교육부 장관이 한 말씀도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은 전혀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아니다. 종전에 해오던 거를 그 금액만큼 면제받기 때문에 해당된 금액을 교육청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한 게 법률안의 취지인데 제주도인 경우는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조세연축 상향 지원해줘서 이미 그 실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또 두 번째 질문을 줬고 마지막으로는 당시 이걸 이 법률안 심사할 때 지자체가 모두 동의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률안 개정 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한 그 근거, 제주도가 언제 동의해줬는지 이거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그 참고로 마지막 35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도교육청에 재정지원 사업 지원해주는 상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